용인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사업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습니다. 아울러 긴 시간 해결하지 못했던 난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가면서 용인 특례시가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요. 네, 이 시간 어떻게 돌파구를 찾았는지 지난 1년 동안의 얘기와 앞으로의 계획도 들어보겠습니다. 이상일 용인 특례시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취임한 지 1년이 네, 지났습니다. 네. 이 공무원 노조 측에서 이례적으로 시장님을 칭찬하는 성명을 냈고 네네. 또 용인 특례시 익명 게시판에는 또 많은 직원들이 또 칭찬글을 올려서 화제가 되었거든요. 예. 이 당사자로서 소감이 어떠신지요?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할 일이죠. 지난 3월 15일 우리 용인의 이동 남사업 215만 평이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발표가 됐잖아요. 예. 그때 우리 용인 특례시 공무원 노조에서 시장님 큰일 하셨습니다. 이런 네, 성명을 냈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제가 지난해 취임한 이후에 극비리에 삼성전자 또 우리 국토교통부 등과 접촉을 하면서 추진해왔던 일들이 좋은 결실을 맺게 돼서 너무 반가운데 우리 공무원들께서 평가를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취임 1년을 맞이해서 우리 시의 공무원들의 익명 게시판에 뭐 시장이 열심히 잘했다 뭐 이런 평가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지난 1년 우리 용인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 혼자 뭐 한 게 아니고 우리 시의 공직자들이 같이 힘과 지혜를 모아서 또 시민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그런 좋은 변화를 냈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받게 된 거 아닌가 하고 저도 우리 공무원들께 수고 많이 하셨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런 긍정적인 반응에 뭐 지난 1년 동안의 성과 덕분일 것 같은데 네, 뭐 특히나 300조 규모의 국가 첨단 산업단지 후보지 지정을 꼽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그 구체적인 배경과 과정 좀 설명해 주시죠. 우리 용인은 40년 전에 대한민국 반도체가 제일 먼저 시작된 곳입니다. 삼성전자가 용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것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금 지원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고 저는 지난해의 선거 과정 때부터 용인을 반도체 최고의 도시로 좀 만들겠다. 네. 그래서 많은 반도체 관련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취임한 이후에 그런 공약 실현 차원에서 또 삼성전자 쪽에 용인에 대한 투자를 요청을 했고 삼성전자도 용인이 투자할 최적지라고 판단을 해서 투자 결심을 했고 그 이후에 국토교통부, 뭐 대통령실, 산업통상자원부 이런 좀 비밀리에 논의를 거쳐서 국가 산단 후보지로 우리 용인을 이제 발표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이 국가산단의 신속하고도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서 관계기관끼리 적극 협력할 계획입니다. 네, 용인 특례시 입장에서는 국가산단이 하루빨리 좀 착공이 네, 되고 이렇게 정상 가동되기를 기대하실 것 네, 같은데 네, 시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 그 해당 지역에 토지거래 허가는 지금 이제 받도록 했고요. 개발행위 제한을 하도록 했죠. 투기를 막아야 되는 상황이고 앞으로 2026년 말에 모든 행정 절차를 끝내고 착공을 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고요. 네. 그 계획을 저는 좀 더 앞당기는 게 좋겠다. 그러려면 인허가, 그다음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이런 것들을 최대한 앞당겨야 됩니다. 그리고 예비타당성 검토도 신속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행정 절차를 국토교통부, 그다음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LH, 그다음에 경기도 삼성전자 협의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고 또 215만 평 안에 있는 510여 가구의 우리 시민들, 그다음에 70여 개 기업들 보상과 이주 대책도 철저히 잘 마련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취임하시고 나서 여러 과제들이 하나씩 이제 네, 해결이 되어가고 네, 있는데 네, 어떻게 해결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그 굉장히 난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그 난제를 풀기 위해서 그 공직자들하고 지혜를 모아서 굉장히 주력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결과 한 다섯 가지 정도의 난제를 풀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 10년 동안 성남과의 이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서 이 교통 문제, 특히 체증을 일으켰던 고기교 문제는 제가 취임한 다음 날 성남시장 또 국민의힘 소속 안철수 해당 지역구 의원과 만나서
풀기로 의기투합을 해서 그 이후에 절차를 잘 진행해서 이제 공사를 통해서 도로망을 확충하고 다리도 다시 건설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보라동의 민속촌 쪽에서 경부고속도로 반대편으로 가는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시민들은 지하차도로 좀 만들어달라는 건데 문재인 정부 때 국토교통부는 그걸 다리를 나서 위로 넘어가라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윤석열 정부의 온일용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측과 협의를 해서 지방도로 지침을 개정을 해가지고요. 지하도로 길을 뚫기로 이제 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기흥구에 플랫폼 시티라고 있는데 한 83만 평 정도 되는 큰 규모의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첨단 연구시설도 들어오고 그 교통 허브 지역이 될 지역인데 그것을 개발을 하면 수천억의 개발 이익이 생기는데 그걸 다른 경기도에 뭐 나눠주겠다는 이야기들이 민선 7기 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왜 용인 땅 개발하는데 다른 데 주느냐 이랬는데 이제 민선 8기 제가 맡고 나서 그 개발 이익을 사업구역을 중심으로 용인에 재투자하는 걸 명문화 시켰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시청 앞에 아파트 지어놓고 아마 연합뉴스 TV도 보도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를 지어놨는데 2년 동안 입주를 못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예. 진출입로가 마련되지 않아서 그게 인근 역삼지구하고 여러 가지 갈등 문제 때문에 생긴 문제인데 그거를 해결을 해서 진출입로 개설을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도로 공사를 1년 6개월 정도 진행하면 내후년 초에는 이제 입주를 하게 되는 이런 일들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60년 넘는 용인의 중앙시장 거기 도시재생사업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민선 7기 때 실패한 걸 저는 성공을 시켜서 186억 지원을 받고 한 652억 투입을 해가지고 4년 동안 전통시장인 중앙시장과 그 주변을 대대적으로 좀 혁신할 계획입니다. 네, 들어보니까 지난 1년간 정말 많은 난제들을 해결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또 계획이 있으십니까? 예, 앞으로 할 일이 태산입니다. 일단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3단 이거 성공적 조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배후 도시도 또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에 거주할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분들이 살 곳을 또 만들고 도로망도 확충해야 되고 무엇보다 우리 용인 처인구에는 철도망을 좀 깔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경강선 연장을 해야 되고 수지구에는 지하철 3호선 연장도 해야 되고 할 일이 태산입니다. 네. 네.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시죠. 네. 우리 존경하는 연합뉴스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인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아마 용인 시민들께서는 많이 알고 계시는 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용인이 아닌 곳에 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께서 용인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인 시민들께서는 우리 용인 특례시의 행정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부족한 점은 늘 시나 우리 구청에 연락을 주셔서 가르침을 주신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결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께서 저희들한테 많은 지혜와 가르침을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우리 용인이 아닌 곳에 사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용인에 대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상일 용인 특례시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